한번 잘 먹어야지. 두개 삶았는데 하나만. 엄마가 많이 삶아놔가지고 그냥 먹기만 하면 돼. 아 진짜? 아니 나 맞아. 나 몸 저기 먹으라고 두 가지. 뜯었어. 맛있겠다. 내가 먹어야지. 이거는 무조건 한 조각, 고기 한 조각 같아. 다른 거 몰라도 바나나 먹으면 못 간지. 참치 끊을 수 있지. 이영양우야 참을 수 있다 진짜. 아 힘도 없는데 아껴야 되면서도 우연히 끊을 수 있어. 회사 가서 만나면 먹겠어요. 버스카드 충전하려고 10,000원 더 꺼내서 한 6만 원 꺼냈다가 5만 원은 충전비, 3,000원은 카드값, 남은 이제 5,000원 충전, 2,000원 남은 걸로 라면을 먹었어. 몇백 원 남은 거는 지갑에 넣었고, 얘는 이제 다른 카드로 뭐 하나. 그래도 아낄 만큼 아꼈다. 이게 나왔어. 맛이 있어가지고 가져왔어. 맛있어요. 다른 소금 맛도 나고 얼음도 타고. 힘드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소금입니다. 제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누가 이랬고 저랬고 말을 되게 안 할게요. 그냥 밥도 먹기 싫고 일하면서 하루 종일 울었고 이 일도 제대로 못했어요. 계속 울기만 하느라 상처받고 싶지 않은데 뭐 뭔 일이 있고 뭐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. 그냥 울었으니까 지금도 울고 있고 계속 눈물만 나고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그냥 울다가 일찍 잘 것 같아요. 계속 눈물만 나요. 근데 제가 뭘 다 잘못한 것 같고 저걸 보는 사람들은 다 제가 안 좋게 보이고 그런 것 같고 제가 좀 속상해하고 이러면 다 피해의식이 심해서 나만 상처받는다 생각 자꾸 하고 뭐 그런가 봐요. 모르겠어요.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만 잘못한 게 없고 막 남들만 잘못했고 이러지 않은데 남들은 이제 뭐 약간 제가 이기주의적으로 보이나 봐요. 그러니까 진심이 다 와닿지 않고 제가 나쁘게만 보이고 화만 나는 것 같아요. 모르겠어요. 그래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냥 힘들어요. 제가 전할 수 있는 진심 같은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. 저는 상처만 주고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. 아무튼 그냥 저는 진심으로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고 2, 3일 전부터 계속 우울하고 그랬어가지고 감정을 못 이기고 여러분들한테 위로받고 싶고 이러지도 않아요.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. 근데 모르겠어요. 나 어쨌든 오늘 하루도 엉망진창이었고 다시 인간으로서 죽어서도 다시 태어나고 싶지도 않고요.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. 오해받는 것도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그냥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도 자꾸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상처만 자꾸 주고 남한테 난 도움도 안 되는 사람 같아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나지 말고 단 사람 만나서 그냥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그게 진심. 너무 죽고 싶네요. 남 얘기 안 하고 그냥 제 얘기만 하는 거예요. 그냥 너무 죽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